한인사회 소식입니다. KBS 아메리카에서 9월 한 달간 블루커 산불 피해 한인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한 가운데 마감일인 오늘까지 모인 성금은 총 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한 달 동안 기업과 단체, 개인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성금이 답지했으며 KBS 아메리카 임직원도 피해 한인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. 모인 성금은 10월 초 피해 지역인 빅토밸리 한인회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. 뱅크 오브 호프와 한국금융연수원은 오늘 한인 전문금융인 양성을 위한 금융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 내 우수한 금융서비스 업무를 한인금융계에 도입하고 이곳 실정에 맞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 개발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 그 글로벌 그 마켓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만이 우리 이제 금융산업도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필요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고요. 업무 협약에 따라 뱅크 오브 호프 측은 향후 선발된 은행 임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관련 연수 기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연수원 직원 파견과 온라인 교육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. 미 시민권자인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 유승준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한편 이번 소송의 이해 당사자인 LA 총영사관 측은 현재 외교부 차원에서 법률 대리인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 LA사무소가 LA 내 서울 중소기업 명품관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를 시작합니다. 중소기업중앙회의 베버리힐스 소호매장에 마련될 서울 중소기업 명품관에는 최종 선정된 서울시 중소기업 26개사 40여 개의 제품이 입점될 예정입니다.